김갑수 씨, 시상식은 정보 전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빈약한 농구에 대해 제가 한수 가르쳐 드리고 싶네요. 김갑수 씨, 시상식은 정보를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한해 동안 고생한 연기자, 가수, 방송인 그리고 스태프들에게 상을 주고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그 시상식을 보는 시청자나 관객들이 있기 때문에 수상소가 말하는 시간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어찌 보면 시청자와 관객들과의 간접대화이기도 하기에 어느 정도의 전달력이 필요한 것은 분명 맞습니다만 전 당최 당신의 말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게 수상소감에서 감사합니다가 빠지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제가 김갑수 씨가 그렇게 식상해하시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빼고 수상소감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이 상을 받기까지 제가 많은 노력을 했고 저와 함께 해준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대상을 받게 돼서 너무도 기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갑수 씨? 십수년 동안 무수히 많은 시상식에서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다는 멘트가 상투적이고 너무도 뻔한 멘트임에도 불구하고 시상식에서 십수년 동안 수차례 반복되어 왔던 이유는 자신이 성공하기까지 힘이 되어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수상자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에 대중들이 공감하고 흐뭇해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박은빈 씨가 나오면서 인사를 30번이나 했다고 하셨는데 그걸 세고 앉아있는 김갑수 씨의 행동도 놀랄 노자이지만 당신이 방송 스태프도 아니고 진행 상황을 왜 걱정합니까? 물론 PD 입장에선 진행 속도에 답답해할 수 있게 만약 이 말을 박은빈 씨가 일일이 인사하시며 늦게 나오시는 바람에 조금 답답하긴 했다라고 PD가 말을 했다라고 하면 이해라도 가겠는데 김갑수 씨가 왜 단지 당신의 사견을 비평이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건지 당최 이해가 안 가네요. 박은빈 씨에게 개인적인 감사는 방송 말고 개인적인 자리에서 하라고 하셨죠? 수상소감이 단지 워딩이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투적이라고 느끼신 김갑수 씨 개인적인 생각은 외불쇼 같은 방송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김갑수 씨의 개인적인 생각은 집에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김갑수 씨가 나중에 상 받으시면 수상소감에서 상투적으로 누구누구에게 감사하시는지 행여 시상식에서 감정에 북받쳐 우시나 안 우시나 제가 지켜볼 겁니다. 방송에서 프로답지 못하게 절대 우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